화이트. 그래, 오늘은 누구니? 아니 근데 깔맞춤 하시는 거예요? 네, 깔맞춤. 저 농구하는 날이어서 화이트. 양말까지. 네, 아 중요해요 이 화이트. 근데 오미디니까 저는 모두 그런 거 래. 농구하거나 운동할 때는 좀 운동복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자기 전날 생각하고 자거든요. 내가 저번 주에 만약에 화이트를 입었다, 그럼 이번 주는 조금 컬러풀하게, 다음 주는 또 올블랙으로 좀 기분을 리플래시하게 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. 네. 운동복 말고 다른 옷은 저렇게 안 생각하죠? 그러니까 생각 안 해요. 오늘은 뭘 신을까요? 신발까지 또 완성이 돼야죠. 오, 그럼요. 하이퍼, 너를 택했다. 오, 차도 올블랙이에요. 남성미에 아주 그냥. 인테리어는 본인이 다 한 거예요? 올블랙으로? 좀 가구로 좀 이렇게 분위기를 눌러주고 싶어서. 아니 그리고 네. 조명도 안 켜시던데. 아, 조명. 저 집에서 도시가스비 전기세를 원래 제가 안 냈었잖아요. 네. 잘 몰랐어요. 아, 그렇죠. 이게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. 관리비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. 근데 많이 나오죠? 굉장히 뼈 아프더라고요. 이런 어떤 그릇들이. 뼈 아플 정도로. 그래서 저는 온수 쓸 때만 딱 목욕으로 해놓고 그리고 잘 때도 계속 안 돌리고. 근데 그거 예약으로 해놓고 자. 되게 유행 옷입니다. 안 그럴 것 같은데. 네. 막 그냥 네. 한 달마다 고지서 날라왔을 때 네. 저번 달보다 적게 나왔으면 막 희열이 희열 있어요. 나랑 비슷해. 저 혼자 무리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? 자꾸